저는 홍익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 전공 그리고 박사과정 재학 중인 신용환입니다. 인피니티 서클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이 공유 모빌리티 핸들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. 핸들 내부 파이프에 직선의 절개를 형성하여 외부를 덮은 고무 커버가 안팎으로 무한히 궤도 회전하면서 오염된 외부 벨트를 UVC LED로 살균합니다.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공유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생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고, 요즘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공용 제품에 대한 청결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욱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. 에스컬레이터 핸들 레일에 사용되는 그 UV 살균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. 여기서 착안하여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가 관찰하던 중 우연히 블록 맞추기 게임과 또 메비우스D를 추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. 블록 맞추기 게임 자체는 블록을 이렇게 하나를 제거를 하면은 모든 블록들이 무한히 이동하는 원리에 기반합니다. 이 원리를 발전시켜 그 핸들 파이프에 일자 절개를 내어 공백을 주었고, 그 결과 핸들 커버가 이렇게 메비우스D처럼 무한히 궤도 회전을 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. 그 엔지니어링 및 프로토타입 과정에서 학교의 기계공학과 교수님, 학과학생들을 만나서 그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한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. 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동안은 정말 매일 서울의 종로 일대 업체들을 돌아다녔는데요. 가장 최적화된 두께의 고무와 그리고 파이프를 찾아 다녔고, 최소한의 부품으로 가장 효율적인 제품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했습니다. 인피니티 서클 아이디어는 정말 오랫동안 개선의 여지가 없던 그 핸들 안에 파이프에 대한 개념을 정말 새롭게 제시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제이스 타임스 어워드가 지향하는 일상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 취지와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 출품하게 되었습니다. 저에게는 진짜 가장 큰 영광이자 행운이었습니다. 그동안 진짜 투자 유치, 프로토타입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실패를 하였는데요. 그때마다 그 다이슨의 5126번의 실패 스토리, 이거 진짜 매일 아침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대도전에 힘을 얻었고요. 이번 국내전 수상 또한 앞으로 이제 또 긴 도전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제이슨 다이슨 어워드를 하나의 데드라인으로 정하시고 창업을 꿈꾸는 많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 정말 도전하는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또 관리자 입장에서도 관리가 쉽고 또 합리적인 가격을 목표로 프로토타입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. 정말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공유 킥보드 시장에서 모빌리티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정말 많은 사용자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 새로운 위생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.